예, 누가 왔는데요? 할배나 이제부터 할배. 할배, 왕씨 가정의 할배죠. 이씨 이씨가정. 가정의 예, 나를 보소. 이씨 가정의 어떤 할배? 시할배. 예. 그래, 시할배가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이씨 가정이 굿받지 합니까? 아이고, 굿을 한도 끝이 없고, 끝이 그러니 없고. 오늘은 시큰시큰 푸는데, 누가 왔다, 누가 왔다, 이래 풀어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 몸주는 우리처럼 벌쩍벌쩍 뛰고 풀어야 되니까. 그럼 할배 옷을 하나 잡아보소. 어떤 게 마음에 드는겨? 할배가 좋아서 왔던 자손이 지금 저렇게 돼 있는데, 할배가 굿바다가 지금 놀고 싶습니까? 아이고, 귀찮아요, 노는 것도. 그러니까 자, 잡고. 살아볼까 말아볼까. 예, 언제든지 맞습니다. 간에 또 살려주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네. 아이고, 그래도 한번 닦아볼까? 예, 닦아가. 이거 살려봐야 될까, 이거? 예, 닦아주세요. 잘 살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나도 넘쳐지는 천여 대는 잘 살아봤는데. 이러면 남자를 만나가지고 시발놈 만나갖고 그래. 예 두들기 펴고 지랄 뿐만 그래. 아니라 이 시발놈 새끼 죽이러 가야 되겠다. 그래. 그 새끼 죽이러 가야지. 와 안되고 또 떼고 이래. 이제 근데, 고모요. 그래, 그 원한진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한테 와가지고 이래 세상하고 원한 짓게 만들고 친구들하고 원한 짓게 만들고 이래가 되겠는겨. 그러다니 내가 미안하지. 조카 고모가 꽃같이 죽은 건 알겠는데 이 조카가 얼마나 조카는 불쌍하노. 불쌍한데 그놈한테 가보자. 밥도 안 주고 밥 떡도 안안 주고 준다고 그럼 조카한테 떡도 안 오나? 주고 돈도 안 주고 야한테부터 일을 해줄까 이니까. 그래서 왔지 내가. 이제 간다 그놈한테 아니, 간다. 들어봐라. 그래. 어이 예 야한테 와가지고 얻어먹으려고 왔는데, 우리 성금이가 굿 한두 번 해줬나? 아이고 그래도 내가 내 죽기 전에는 한두 번 많이 해도 내 죽고 나서는 나안 빌어줬거든. 아,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왔지. 그래서 야한테 2, 3년 전부터 그렇지. 오빠 죽었을 때딱 오빠 핑계 대고 들어와가.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게 그래서 하자. 이때까지 내 정신 넘주고 너의 정신 실어가 계속 왔다고 일러주는 거가. 오늘은 싹다 오늘 닦아갑시다. 싹 닦고 머리도 깨끗이 말끔하이 정신을 말짱하이 차리게 이제 예쁘게 잘 자라이. 아이고 예예. 가자. 아저씨, 예,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까? 너가 아버지 왔다. 아이고 이놈의 딸내미야. 아이고 내가 어쩌고 니를 낳아주고 내가 가야지 될 소원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낳아주는겨? 아이고 이 참말로 니도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 될 아이가 이 여자야. 이 딸이 이것도 고생이다. 첫날 만나 우리 죽기 전에 이거 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이그 무슨 아버지가 무슨 복이 있어가 이걸 살리겠습니까? 아버지도 고에 걸려 있는데. 그래 말입니다. 아이고 좀 살려주이소 어쩌겠습니까? 도와주이소 이 딸 이거. 아이고 그래, 벌써 안 오는 게 도와주는 일인데, 아저씨하고 시동생하고 할매 할배 다 됐고 고모 됐고 그다음에 서른 나가 없앴는 아들 데리고 여다 와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야가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래 정신이 없지. 이제 내가 니들 낳아주고 이제 나는 떠나야 될거 아이가. 니 곁에서 아니, 아버지가 떠나야지. 무슨 죄, 능력이 있어가 났었노? 아이고 이놈을 살려야 안 되겠는 게 어쨌든 지금. 오늘 살리자고 이곳은 하고 있으나 아버님이 안 와야 이 아이도 닦아갑니다. 예, 그래. 이제 절대로 오지 말고. 응. 절대로 오지 말아라, 아빠. 아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잘 가세요. 잘 자, 그래, 가세요. 얼른 얼른 오지 말고 잘 닦아갑시다. 가세요. 야, 시발놈이 가야 안 되겠나? 똥 시발놈인데 시발놈이다. 개새끼야. 가야지 그래 맞다 그래 잘 가라 해라 잘 가라. 그래 이야기해라 개새끼야 가라 해라. 개새끼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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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오늘 야가 누구냐 하면 엄마야, 엄마야가 나가지고 3살, 4살 돼서 없앴다나 하고 시어머니가 낳는 아들하고 딸하고가 여 다 같이 왔다. 그래 야들이 여 들어오면 야가 그래 욕을 한다. 아 시발놈아, 가시나야, 소새끼야, 개새끼야, 가라. 내 거 뺏어 먹지 마라. 야 어쩌고 저쩌고 지랄 발광을 한다. 그래 야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 부산 지역이나 울산 남부 지역에서는 엄마가 신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빌어놓을 때마다 동자다 선녀다 신랑이 대감장구이다 할배가 뭐 대감장구이다 하고 시준 할매다 하고 당대 조상들을 다 앉혀놓으니까 엄마가 신당을 모셔놓고 그거 물을 떠놓고 계속 비니까 이 조상이 야한테 계속 이렇게 넘나들면서 야가 이렇게 됐다고. 뭐 가라 할까? 그래 이 애기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계속 애간을 지긴다고. 응? 그 전리한개 줘봐라. 자 아가야 니도 저한테 이제 더 이상 정화한테 오면 안 되겠지. 근데 뭐 때문에 자꾸 오는 거? 아이고 놀고 싶었어 어제. 놀고 싶다고 자 저래 정신없이 해갖고 계속 데리고 놀아가 되겠나? 이 늙은 노파 상자가 몰라주니까 묻고 싶지? 어? 이래 묵는다고. 어, 묵고 그 좋은 데로 좋은 데 가라. 그래 할아버지 한 번에 할매 두 분 아이가 왕씨 가정에 할매 두 분씩이고 이씨 가정에도 저 저모 때는 몰라도 증조 때는 두 분이다. 그러니까 왕씨 가정에 할매들이 한 번은 무자 할매고 한 번은 자석을 낳는 할매고 그래서 이 할매들이 다 많이 닦아 놓으니까 니한테 자꾸 제자하자고 이렇게 온다고. 그래 와서 모시는 건 모시겠지만 모시는 건 이러면 이씨 가정이라 불사라고 모셔놓고는 이 할매들이 다 들어와 있었다고. 그래 이 할매들이 올 때 그냥 왔겠나 도깨비 할매 줄을 잡고 와가지고 엄마 니한테 온 집안에 사방팔방으로 물건을 다 재놓고 우산이 100개다 100개 그리고 장독대에다가 플라스틱 병에다가 상자에다가 박스 박스에다가 종이라 종이는 또 얼마나 도깨비가 얼마나 박스를 좋아하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네 이 도깨비 할매 옛날에 그 왕씨 가정에 빌어놨던 그 고향에서 업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할매가 계속 엄마인 니한테 우산도 갖다 놨는데 그 우산이 할매 지팡이 아이가 이 할매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라고. 그래 이 동자 선녀들은 와가 여 와가지고 천도깨비 만두깨비 하고 엄마 니는 여기다가 보따리 좀 해 저기다 보따리 좀 해 보자기 모자 신발 가방 우산, 그 다음 박스, 종이, 맞아요. 구석구석에다 뭐 담아놨는 단지, 양 사방에다 다 벌려놓고, 이 할매들이 담보집을 이고 이렇게 오다가, 지가 뭐 하나 잊어버렸다 싶으면 밤 새도록 찾고, 맞아요. 밤 새도록 찾고, 잠을 못 자게. 잠을 못 자게 하지. 그래, 할매, 예. 여기 손부가, 예. 정신이 있어야 이 딸애기를 케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매가 이제 더 이상은 도깨비 할매처럼 보따리, 보따리 사고 6.25 사변 이쪽 저쪽으로 왔던 할매들이 이래 와가지고 담보찜을 있는 대로 다 싸다 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 할매가 가시고 이시 가정에 저기 세준 할매만 모실 거니까 할매들은 다 바깥으로 나갑시다. 왕씨 가정으로 가있어. 중국으로 가있어. 갑시다. 갑시다.